살 진짜 많이 쪘다. 멘토스의 힘. 소개부터 해주시죠. 우리 게스트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원래 너 이름 다 알지? 제 이름은 알아요. 근데. 아, 그 시은이한테 영어 배우는 누나고요.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갑자기 찍으라 그래서 만나 뵙게 됩니다. 비트코인 얼마나 하셨는지 좀 말해 주시겠어요? 2월. 맞죠? 1월? 네. 1월 말에 시작했고 코빗걸에서 가지고 있고. 누나는 약간 문과 쪽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문과 쪽인데 뭐 예를 들어 뭐 옛날에 뭐 마케팅도 했고 맞죠? 난 산술 싫어하지. 아 그리고 뭐 물건도 막 액세서리 만들어서 팔고 맞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얘기해요. 그거 얘기. 아 예. 나 이력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 이불킥. 아 얼마 전에 이도리 형이 천장을 쳐가지고 시현이랑 저랑 이불킥을 했죠. 팔까 말까 하다가 한 3일 동안 이불킥 했어요. 네. 자 과거는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잊어야 한다는 거 네 그래, 맞아요 자 그래 어제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시잖아요 아 어제도 파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요새 무슨 파티예요? 디제잉 파티? 아 그러니까 입춘 봄이 오니까 봄맞이 파티 홍보 한번 쿨하게 해주세요 어? 서면에서 4월 2일 일요일에 낮부터 밤까지 되게 멋진 DJ들이 오는 파티를 전포동 카페거리 걸크러쉬에서 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혹시 저를 일요일날 만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깊이 논하고 싶으신 부산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제가 링크 아래 달아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저 만나서 블록체인 얘기해요. DJ들 되게 좋은 DJ들 많아요. 네, 네, 블록체인만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하는지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외국 거래소를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네, 왜 외국 거래소가 뭔가, 뭐가 있는가, 왜 외국소를 등록 폴로니엑스 아니 폴로니엑스 하는데 왜 외국 거래소를 등록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등록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 쭉 설명을 할 거예요. 혼자 가입하기 너무 힘들어. 다 영어야. 그렇죠. 근데 누나는 영어를 또 하시는데도 힘들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외국 사람한테 공중전화 박스에서 외국 사람한테 전화하기 바로 직전에 그 기다리는 그런 두근거림? 사이트 열기 전에 느낌이?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이게 힘들다 보니까 좀 테크니컬한 부분도 많고 근데 왜 구글 번역기가 폴로니엑스는 번역이 안 돼? 그게 아마도 거기에 있는 많은 것이 그 텍스트로 쓴다고 해서 이렇게 문자로 친 게 아니고 이미지나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아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직 사전에 등록된 단어들이 없는 게 많아서 네 그만큼 네. 이렇게 새로운 분야는 막 큐텐, 막 큐텐 이런 데 들어 아 큐텐인가? 그런데 이제 해외 사이트 들어가면 번역기가 더 돌아가는데 네 번역기로 보면 되는데 과연 영어 네, 테러야 테러 테러죠 숫자 테러 자 그러면 일단 거래소부터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띄워놓고 준비시켜 놓은 창들이 좀 많은데 이거를 일단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이게 폴로니엑스 창이고요 저희가 오늘 일단 보고자 하는 거는 자 cryptonator.com.exchange라는 이곳이고요 몇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cryptonator.com.exchange라는 곳은 이거는 별건 아닌데 이게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여기 딱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모든 화폐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볼륨 이렇게 large first로 하면 당연히 많은 것부터 되겠죠. 근데 거래량이 이제 비트코인도 이것도 주식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살려고 해도 내가 팔려고 해도 내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살려고 해도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나한테는 유리해요. 맞지. 산골짜기에 백화점 지을 순 없잖아. 그리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 가격이 낮다는 것도 그 단위 비트코인 단가나 그 화폐 단가가 낮다는 것도 의미를 하고요. 이해되시죠? 많으니까. 많으니까. 많으니까 싸게 살수 있어. 공급이 많으니까. 맞죠? 오케이. 자. 싸게 팔아야만 해. 그래야 맞죠? 사니까. 네네네. 지금 여기에 쭉쭉 보시면 지금 이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면 폴로닉스, 비트피넥스, 크래켄, BTCe, 비트렉스 모르는 거래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뭐 코인원, 코빗에 크라켄 떠 있다. 맞아, 폴로닉스랑 두 개. 맞죠, 네,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빗, 비썸, 뭐 등등등등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나오지도 않아요. 쭉 맞아. 내려가면 나와요. 비썸 엄청 블로그에 노출 많이 되던데 순위 밖이야. 아예 보이지 않아. 보이지도 않죠. 찾을 수 없었어. 자, 그러면 일단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거래소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이거는 베스트 비트코인 엑스체인지 따라요. 이것도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는 이 스코어로 랭킹을 해놨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로케이션이라고 한 거는, 로케이션은 위치, 맞죠? 이게 어디, 이게, 왜냐하면 거래소들을 우리가 블록체인 자체는 분산형이어도 거래소 서버 자체는 중앙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형이기 때문에 그 서버가 어디에 있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그 서버에 들어 그그 위치에 있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Where are you from이구나. 돼요. 네, where are you from? Where Okay. So Coinbase is exchange. from San Where are you Francisco. from? You're from San Francisco. Okay. Poloniex, where are you from? You're Delaware, USA. 등등등등 쭉 있죠. 자, 그런데 이 장소가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by with라고 돼 있어요. by with. 이거는 딱 봐도 내가 여기서 비트코인이나 뭔가를 살때 내가 무엇으로 살수 있는가. 맞죠? 카드로 살수 있어요. 네, 여기는 신기하게도 카드로 살수 있어요. 신용 카드로도 살수 있고, 밑에 bank transfer. 그러니까 송금으로도 살수 있고. 근데 그 다음 거 볼까요? 폴로니엑스 같은 경우는 cryptocurrency. 이렇게만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코인으로밖에 못 사. 맞아요. 현금 못 만들어. 이건 현금에 못 만들고, 현금 빼지도 못하고, 현금에 넣지도 못하고, 그 대신 내가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걸 여기다 넣고, 다른 코인들로 이렇게 거래는 할수 있어요. 자, 코인끼리만 체인지가 되는 거야? 네, 맞아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으로 체인지 시키고, 이더리움을 다른 거로. 대시로 체인지 시키고,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 나중에 현금화 시키고 싶을 때는 코빗으로 빼와서 네. 체인지해서 받는 거야, 네, 한국 돈으로. 코빗이나 이더리움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거래를 해서 팔아서 그 다음에 현금화를 시켜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비트스퀘어라는 게 있는데, 비트스퀘어는 여기 보시면 장소에 P2P Decentralized, P2P 분산형이라고 적혀 있어요. 비트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소는 정부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 거래소 자체가 블록체인 위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서버들이 뭐 국가의 공격을 받는다든가 국가가 서버들 감사를 들어갔을 때 다른 모든 서버들은 다운이 되더라도 이 서버는 다운이 안 되고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안 써? 하지만 얘는? 사람들이 안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에서 비트스퀘어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잘안 팔려요. 코빗이 낮아, 비스퀘어가. 비트스퀘어가 더 낮아요. 아직은 중앙 서버가 좀더 활성화가 잘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써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자, 폴로니엑스, 아까 거래량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랭킹 거의 비슷한데, 폴로니엑스, 코인베이스가 거래량 거의 1위거든요. 그래, 코인베이스하고 중국에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건안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현금으로 이거를 출금을 할수 있는 사이트들은 그 나라 국민이 되기를 요구를 해요. 그 나라의 은행 계좌가 있고, 그 나라 국민이거나 영주권자가 있고, 그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미국인이 아니니까 코인베이스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 코인베이스는, 저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 계좌가 있거든요. 있는데, 코인베이스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계좌가 없어서. 아니, 코인베이스 아니야? 안에 제 지갑은 있어요.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제 지갑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내가 미국에
코인베이스 안에서 저를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거를 보냈을 때 인증을 안 해주죠. 그래서 제가 출금을 못 해요. 그냥 비트코인이 한순간에 거기 있다 딴 데로 갈 수 있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렵군. 네. 그래서 어쨌든 코인베이스는 안 쓰고. 어쨌든 한국인은 쓸 수 없다는 거. 네, 쓸 수 없다는 거. 맞아요. 없다는 못 쓰고, 거. 못 쓰고.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사용하기 가장 유용한 게 폴로니엑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폴로니엑스를 오늘 등록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거래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어떤 거래소가 있고, 어떤 종류의 거래소가 있는지. 근데 이제 왜 거래소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중국 거래소에서는 중국 정부가 그 거래소 감사를 들어왔어요. 특허는 닫았다, 열었다 하잖아. 네, 닫았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1개월 반 정도 출금을 못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현금도 거래소. 못해? 현금으로 못하고 있어요. 그 출금을 말하는. 아, 그러면은 코인이 출금이 안 되는 거고 현금이 들어있던 건 출금이 돼? 그러니까 코인을 코인 출금이 안 되는 거지. 코인을 딴 데로 보낼 수는 있죠. 송금은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보낼 수는 있는데. 아, 보낼 수는 있어?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건 현금으로 출금은 100% 안 돼요. 지금. 나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게 안 되는 거? 안 돼요. 네. 그거를 중국 정부가 말았어요. 그래, 왜 또? 중앙감사, 아니, 이전에 했던 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1개월 반 정도 못 빼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떨어졌잖아. 지난번에 막았었던 건. 지난번에는 막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뺐잖아요. 이번에는 아. 막는다고 하지 않고 그냥 겁줬어요. 아, 진짜? 그래서 이게 중국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우리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아,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우리나라 거래소만 말고, 딴 거래소도 사용을 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혹시나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배우고. 만약에 우리나라 거래소가 닫으면, 그 비트코인을 다른 뭐 폴로니엑스는 폴로니엑스로 보내서 네. 보낸 다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거래소 이익은 볼 수 있죠. 폴로니엑스 그래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거래소가 열 때까지. 그렇죠. 출금을 해야 될까? 오케이.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보험.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하드포크 때문에 중요하게 되는데 이건 들어도 들어. 네. 하드포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잠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드포크가 뭔지. 자, 하드포크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지금 굉장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이거를 아셔야지 폴로니엑스를 왜 쓰는지 아시거든요. 엄청 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 네, 맞죠. 하드포크. 지대한 일이. 깜짝이야. 자, 이걸 보시죠.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이것이 한 블록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블록들이 이제 이게 한 블록이기 때문에 이거 블록들이 이어져 있는 게 블록체인이고요. 이게 원래 모습. 이게 원래 모습. 이게 원래 오리지널 체인이에요. 오리지널 체인은 현재. 네. 위에는 미래? 아니요. 지금 이건 그러니까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오리지널 체인 없는 여기 이게 1 2 3 4 5블록까지가 우리의 오리지널 체인인데. 5블록에서 우리가 포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문영훈 씨가 얘기 설명드렸던 거죠. 오리지널 체인에서 포크가 이러면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에 우측에 있는 게 이제 포크 체인 1이고 좌측에 있는 게 포크 체인 2예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오리지널 체인으로 쭉 올라와서 포크 체인 1도 한 가지의 체인이고 그 다음에 포크 체인 2도 여기서 쭉 내려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인이 두 개가 생겨요. 하드 포크를 하면. 그러면 오리지널 체인에 내 지갑이? 있었어. 내 돈이 있었어. 근데 갈라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자, 갈라지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예를 들면 핑크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핑크색 체인에 오리지널 체인에 포크 체인 1에 내가 천만 원이 있었어. 천만 원이 있었다면 천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이 있겠죠? 10코인. 그럼 10코인이 있으면 여기도 10코인이 생기고 여기도 10코인이 생겨요. 어허. 근데 체인이 두 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 총합은 한 반 정도는 되고 반으로 갈라질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10 비트코인이
천만 원이었는데, 어. 이제는 핑크 비트코인 10개, 그 파란색 비트코인 10개가 됐는데, 각각 어. 500만 원이랑 가치를 가지게 됐어요. 아, 코인은 똑같이 10, 10인데, 어. 가치는 500, 그러니까 한 2분의 1로 준다는 거예요. 두 개로 갈라졌으니까. 어. 이상적이면 2분의 1이고, 어. 사람들이 팔 거니까 사실 더 떨어지는 거죠. 아, 떨어질 거. 어, 근데 지금 각각 10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거는 핑크색 10 비트코인, 파란색 10 비트코인 들고 있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코인 개수는 똑같은데 가치가 떨어진다. 맞아요, 맞아요. 어. 자, 이해되셨죠? 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이 돈,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아, 크립토커런시를 사고 팔아서 이득을 보는 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소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핑크하고 비트코인 블루로 나눠줬는데 원래 오리지널이 비트코인 핑크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블루를 팔도록 못할 수가 있어요. 팔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못 팔게? 못 팔게? 못 팔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있었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뭐 정책상의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래는 모두가 핑크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핑크로 안 넘어가고 아, 원래 핑크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블루를 출금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아, 포크체인 2를 막아버려서 포크체인 1만 쓰게. 어. 그럼 포크체인 2에 있는데 코인은 내 500만원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자연스럽게 어. 포크체인 2는 죽어야죠. 죽고 포크체인 1은 그대로 그 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이게 그런데 현실 그런데 현실은 이제 이더리움 포크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적을게요. 이게 이더리움이고 그리고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어요. 이더리움이 포크가 됐어요. 그리고 난 뒤 처음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래소에 안 떴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죽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래소에 떴으면 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맞죠? 왜? 팔죠. 왜냐면 말했잖아요. 아. 이거는 죽어야 되는 체인이라고. 죽어야 되면 빨리 파는 게 나한테 이익이잖아요. 최대한 빨리 파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팔았죠. 어허, 팔았어. 그런데. 팔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낮으니까. 이더리움에 있던 많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봤을 때 여기서 채굴 파워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로 넘어가면 똑같은 채굴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채굴하기 쉬우니까. 네. 그래서 채굴자들이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죠. 떨어진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계속 이렇게 삐삐삐삐 비슷했잖아. 계속 비슷하게 왔잖아. 아니요. 조금 올랐지만. 처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니까 이 부분 딱 그 시점에 제일 처음에 부분.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람들이 다 파니까 그 상장한 가격이 얼마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100% 떨어졌다가 400% 아 500% 올랐어요. 아 지금이 500% 오른 거야? 한 내가 봤을 아니, 때가 500% 처음... 올랐다가 다 떨어졌어요 또. 그게 믿기 힘들겠지만 그때 진짜로 예를 들자면 1비트코인을 집어넣은 사람은 제일 낮았을 때 1비트코인 집어넣은 사람은 5비트코인이 돼서 나왔어요. 제일 높았을 때 팔았을 때. 그게 한 3-4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 이더리움도 이번에 3-4일 동안 네.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는 하드포크를 하고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팔 수 있게 해준 체인이 유일하게 폴로니엑스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폴로니엑스는 수수료로 어마어마한 돈을 먹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비트코인 언리미티드가 해시 파워가 그러니까 힘이 한 40% 정도 되는데 75% 되면 하드포크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이 정도? 이쯤 와 있어요. 좀 위험해요. 비트코인이 좀 위험해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래소들은 다 같아요. 뭐냐면 포크되는 그 시점에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포크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입출금을 정지 24시간 동안 최소 24시간 동안은 정지시켜요.
그렇지. 그 말은 난 내, 거래를 못하는 거야. 비트코인 거래 불가. 불가. 그럼 그 말은 나는 핑크도 있고 파란색 비트코인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래소에 돈을 주차해놨기 때문에 내가 못 뺀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지갑을 내 개인적인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내 다음 주 초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 잡스 같은 거? 지금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어쨌든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훌륭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라는 게 훌륭한 투자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보험을 들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아직도 미지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뭐두 개로 갈라지는 거지? 뭐랑 뭐로 갈라지는 비트코인은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말하는 게 비트코인 코어. 읽었는데 단어가 너무 어려워. 네. 외울 수가 없어. 네. 여기서 정당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지, 당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비트코인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게 뭐,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있어요. 그 얘네들이 오른쪽 핑크 라인이 비트코인 코어가 될 것이고 왼쪽이 비트코인 언리미티드가 될 것인데 내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던 게 네, 두 동강이 두 되는 거죠. 동강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동강을 내가 못 쓰게 될수 있다라는 거. 네. 네, 오, 아, 한 동, 한 동, 아, 한 동강에 내가 접근을 못 하는 거죠. 네. 그 언제 출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출금을 못 하는 거야. 네. 그럼 계속 그렇게 그냥 있는 거야? 영원히 출금을 못 하는 거야? 출금을 못 하지만 내가 블루 출금을 라인에? 최대한 빨리 할수 있어야지,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 거래소라도 올리고 제가 팔수 있죠. 만약에 이거를 빨리 못 빼면 가격이 완전 떨어진 다음에 빼게 될수 있다라는 얘기야? 네, 재산이 똥이 되고 뺄수 있죠. 그렇지.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폴로니엑스를 만들어 놓는 거야? 네네네. 지금 오케이. 혹시나 못 들으니까. 자, 이해가 오케이. 되셨죠? 자, 이해됐어. 좀 걸죠? 길죠? 금방 저희가 하드포크 설명했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저희가 하는 폴로니엑스 어떻게 동안 등록하는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국내 거래소만 사용해서요. 네. 그제까지 그 얘기했는데 왜 네. 우리가 폴로니엑스.com에 가입을 하고 있느냐? 저도 코빗만 쓰고 있었거든요. 네, 질문하세요. 자, 굳이 왜 외국 써야 되냐. 자, 굳이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차액 거래 아세요? 차액 거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 가격이 우리나라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모두 어떤 코인인지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미국에 비해서 좀더 비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낮을 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원화로 출금할 때는 참 좋은데, 네, 맞아요. 원화로 출금할 때는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ETF 발표 안 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외국 거래소, 특별히 폴로니엑스 같이 거래량이 많은 데서는 가격이 1비트코인당 1000불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빗에 제가 그때 깨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1비트코인당 130만원까지 내려갔어요. 자, 130만원을 달러로 해보면 대충 1100불이에요. 1100불이면 외국 거래소에 내가 비트코인을 주차를 해놨으면 내가 더큰 이익을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수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15% 이상 차이 나죠. 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 거래소를 내가 쓰면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트코인 수를 모으는 데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외국 거래소도 같이 쓰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네. 시은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비트코인 가격이 빵빵할 때 있잖아요. 빵빵할 때는 확실히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돈을 빼는 게더 유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 격차가 심할 때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격차가 뭐이 정도 난다면, 외국 거래소는 이 정도 나니까, 외국 거래소에서 낮을 때 파고 팔고 높을 때 팔고 낮을 때 사고 그거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큰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 거래소에서 모든 외국 거래소에서 저희가 등록은 못하고 특정 외국 거래소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폴로니엑스 거래량도 많고 영어로 되어 있고 가지 각종의 그 크립토 커런시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폴로니엑스를 쓰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네.
이해되셨나요? 보험거래소. 아, 네, 보험이죠. 그리고 보험은, 아, 네, 보험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 거래소에서는 중국 중앙은행이 지금 중국에 있는 대형 거래소들 감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비트코인 지금 가격 차가 오르락내리락 이게 심했음에도 몇 개월 동안, 1개월 반 정도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들어가서 출금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금을 못하는데 이제 이익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출금을 못하고 이게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출금을 못하는 건 외부 거래소 송금도 아마도 안 되는 걸 거예요.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내가 코빗에 있는, 예를 들어 코빗에 있는 내 비트코인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외국 거래소에 빼야지, 이거를 이더리움으로 바꾸던가, 대시로 바꾸던가, 다른 거로 바꿔서 이익을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거를 막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폴로니엑스에서 보내서, 이더리움 사는 게,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우리 코빗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이더리움, 아니면 코빗에서 원화로 이더리움 사는 것보다 쌀 겁니다. 네, 루시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가격이 한순간 같다면, 이제 외국 거래소가 가격 이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좋아요. 외환 가지고 차액 거래 해보셨으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환으로 차액 거래 이번에 하시려면. 비트코인 팔때 네. 그 폴로닉스랑 코빗이랑 차이 보고 코빗에서 판 거잖아. 그렇죠. 응. 맞아요. 네. 이번에 저 비트코인을 팔 비트코인 때, 폭락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빗에서 팔았죠. 이익이니까. 폴로니엑스에서 뭐, 판다고 해야 돼. 폴로니엑스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코빗에 가거나 하면, 우리 한화, 아, 뭐라, 원화, 원화 토큰이 있잖아요. 토큰이 있고, 그거를 은행으로 한번더 떼잖아요. 폴로니엑스도 달러 토큰이 있거든요. USD 토큰. 그러면 그 토큰으로 빼서 그 토큰으로 둔다면, 한순간 돈이 절약이 되죠. 비번은 최대한 길게 해주세요. 이거. 코빗이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네, 안전할 것 같죠. 블록체인이어서 안전하 블록체인 자체는 안전하지만 거래소들은 안전하지 않답니다. 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폴로니엑스 비트코인을 바로 살 수도 있나요? 카드로 달러 결제가 안 되죠. 네, 지금 카드로 결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만약 카드로 달러 결제되면 차액 거래 대박나죠. 네, 저도 카드 한 몇천만 원씩 끌고 저도 차액 거래해서 미국에서 사서 한국으로 옮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되는 곳이, 유일하게 되는 곳이 미국의 이제 코인베이스, 대표적인 곳이 거래량이 진짜 높은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지금 미국의 그 세관서, IRS, 세관서랑 지금 소송이 붙었어요. 세금을 내는 문제로.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도 지금 코인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감사하고 싶다고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중앙은행이 그 중국 거래소들 보고 야 니네 감사할 거야 이러면 중국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줘야 돼요. 근데 미국은 이제 공상주의 국가는 아니니까 소송이 걸렸는데 코인베이스도 신용카드로 매 주마다 살수 있는 비트코인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몇백 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사요. KB 카드 사업부라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걸 안 막아놓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막아뒀어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발전을 안 했다고 루페인에서 후진국이라고 참 대성통곡을 하지만 동시에 유죄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유죄가 없어서 돈을 벌 방법은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돈을 번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켓으로 알았다. 있어요. 역전될 때가 있나? 무슨 말씀이세요? 역전된다니? 그 가격이 바뀐다는 뜻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더 우리나라 더 비쌀 때도 있고, 폴로닉스도 더 비쌀 때도 있고. 역전될 때. 그러니까 나그네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외국 폴로닉스에 비해서 더쌀때 말씀하시는 거죠? 맞나요? 무슨 설명이신지 궁금하다. 역전될 때. 자, 역전될 때한번 봤어요. 한 번. 그게 다오 해킹 당했을 때. 네, 이더리움 포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그때. 그때 이제 다오 해킹을 작년 6월인가 7월쯤이죠. 다오가 해킹 당하고
그때, 아, 저 진짜 코빗에서 시뻘건 건 처음 봤어요. 그렇게 시뻘건 건 처음 봤어요. 그때 아마도 우리나라 코빗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폴로니엑스보다 낮았을 거예요. 한순간에. 네. 딱 그거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폴로니, 네. 그게, 그러니까 그때 이더리움 가격에서는 폴로니엑스가 한순간 더 비쌌어요. 코빗보다. 대체로 코빗이 아니면 비싸면은, 비슷할 거나, 네. 항상 우리나라가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적용을 하죠. 환율도 있고, 아까 말했던 그 공급도 있고, 수요 공급. 네, 수요 공급의 그 법칙에 있어서, 네.